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도 심하네요. 햇살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 버리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베란다 기온이 좀 쌀쌀해요. 그 가운데서도 꽃들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저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르메니아라는 아이예요. 너도부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야생화인데 이제 바깥에 비 맞고 바람 맞고 햇빛 엄청 세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제가 또 꽃집 사장님이 이걸 또 저렴하게 저한테 가져가라고 권하셔서 제가 또 데려다 놓은 지 며칠 됐습니다. 물만 주고 있었는데, 어머, 햇빛 나네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분갈이도 해줘야 될것 같고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머, 햇빛 나니까 좋네요. 이 아이의 꽃말은 뭐 동정, 뭐 가련, 온순 뭐 이런 이쁜 말만 다 가지고 있네요. 앵초목이랍니다. 여러 햇살이 풀이고요. 북유럽, 북아메리카, 그쪽에서 원산지랍니다. 바닷가에서 아르메니아가 주로 살던 원산지가, 그래서 또 시핑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러 햇살이 풀이니까 또잘 키워서, 꽃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베란다에서 키워보는 데까지 키워보고, 안 되면 또, 또 어쩔 수 없이 또 동생네로 가든가 또 뭐, 다른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다육이를 옆으로 밀치고서라도 밖으로 햇빛을 쬐주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우암도에서 일전에 제가 한번 흙을 시켜놓은 적이 있었어요. 우암도의 흙이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토동이네 흙만 쭉 쓰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암도의 흙을 한번 써보게 되었는 써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입해놨던 흙이 있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10kg에 뭐 15,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우암도의 흙으로 한번 분갈이를 해줘 보겠습니다. 예, 우암도의 흙으로 분갈이 해주는 거는 얘가 아르메니아, 얘가 처음입니다. 흙을 한번 볼까요? 흙은 되게 포슬포슬하게 생겼더라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래 같아요. 제가 이런 다육, 일반 다육 흙이랑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모래 성분이, 일반 부드러운 모래 성분이나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써봐야 알죠. 제가 써봐야 아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반 다육이 이 배합토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가지고 있던 분에 한번 심어보는데요. 이 아이, 이 분이 넉넉지가 않지만은, 얘들아 성장을 잘 한답니다, 또. 그래서 넉넉한 분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여기다가 분갈이해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 바람이 막 쌩쌩 불어요. 앞에 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바닷가에 가서 추수다 놓은 소라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아르메니아예요. 예쁘죠? 처음에는 꽃대 하나만 있었고, 애기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꽃봉오리가 두 개가 나란히 올라와가지고, 하늘하늘, 한들한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자리에 그대로 놔뒀다가 외출했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르메니아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